예, 아마 사전에 제가 입장문을 다 돌렸을 겁니다.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가수보고서에서 최순실 걸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.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받았다. 이 두 전제로 작성이 됐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.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지난 23일 나기현 국가수연구원이 최순실 2심에 나와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. 즉 공용 태블릿이었을 가능성이 높다. 이게 국가수의 결론입니다.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정호성 자체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 받았다 진술한 적 없습니다.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. 그리고 지금 무슨 집회를 해서 피해자들, 뭐 손석희 사장 가족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요. 일단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JTBC와 손석희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. 가장 손쉽게 피해구제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안 했고요.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.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. 아무런 피해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.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